샬롬. 때가 되면 추운 겨울에서 축복의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좋을 때는 칭찬하지만 힘들고 연약할 때는 멸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진실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고 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 갖기 원합니다. 시편 33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 멀씨,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사정이 어떤지 간에 그곳에서 천국 소망,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신문지상에 나온 것처럼 내가 자칭 메시아다 아니면 내가 능력자라고 선전선동하는 사이비나 이단들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한 세대를 100년도 못 살고 10년, 20년이면 사라지는 그런 다 거짓이 드러나는 그런 거짓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아주 진실되게 기록되었고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건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대하겠다는 약속들이 수천 년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진실되게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응답을 보면서 거꾸로 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참 힘든 얘기가 있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또는 반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또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틀린 것이 맞게 되고 맞은 것이 틀리게 된 것처럼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건 세상의 공의겠죠. 권력을 잡은 자들의 공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시류와 상관없이 이것은 의로운 것이고 저것은 틀리다는 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을 늘 아시고 우리가 의지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워낙 크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어졌던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육신이 돼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변화시키려 해도 때가 되면 겨울에서 봄이 오고 또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질서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다가 시속 40마일 다니는 일반 도로죠. 30마일, 40마일 되는 일반 도로에 차가 지나갈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차를 30마일 정도 다닐 때는 차 소리가 별로 안 들리고 빨리 다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차를, 달리는 차를 들땐 소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과 우리가 또한 태양계를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수백 100마일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주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식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깊을수록, 그저 자연 진화론적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작은 목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미생물학 공부를 수십 년 했습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도 있습니다.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생물의 하나의 세계에서도 엄청난 질서가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 그때 무리를 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분야에서 인정하시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을 굳건하게 잡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환경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처럼 좋을 때 이러고 나쁠 때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겠다는 것은 사랑하시는 거고 한번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심판하신 것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치 다정한 친구인 것처럼 따뜻한 부모님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통치를 하기 위해서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도 했겠지만 반대로 수없이 많은 무고한 피를 흘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아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못된 괴계를 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치 그들의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때 맞고 이제는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대 하나님의 생각은 그대로 옳은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대대로 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으로 또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앞으로 내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인정하는 모든 하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를 자기 자녀로 삼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만약에 세상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편한 사람들만 끌어다 써서 내 백성이랄 것이고 또 그것이 바뀌게 되면 반대편의 사람만 쓰고 그러다 보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잘했을 때도 못했을 때도 그 상황 다 기억하시고 선포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세대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다 망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스스로 살아계심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속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도,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알아서 크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자만이 인정받고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약하더라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온유하며 절실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 보실까요? 인자하심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약적인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열을 주면 최소한 상대방도 하나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멀씨는 뭡니까?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시는 것이 인자죠.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군대를 모읍니다. 군사를 모으고 말과 병거를 모으면 내가 안전할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작은 미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전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의 고대를 통치한 애굽이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바사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정말 전 세계를 지금까지 제패하는 모든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 한가운데 한 점처럼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땅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까요? 단 하나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백성을 들어서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그 연약한 백성이 지금까지 보호받고 큰 소리치며 살수 있게 만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에게 어떤 물질도 환경도 평안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은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죠. 영혼은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아주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는 세상에 대대로 나갈 수 있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영혼은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땅살때 조금 부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조금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영원히 수천 년, 수만 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이 땅의 삶도 그리고 이후에 하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이 뭡니까? 환난 때 요셉이라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일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롭다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한 것 때문에 더욱더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쥐어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허다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세상은 관리할 존재고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삶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시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고 올바르고 멋진 축복된 것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가치관이 달라가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창조하여 찬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우러러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답답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병든 거 고쳐주시고 낙심한 거 위로하시고 갇힌 거를 해방시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속마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좋을 때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 때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허락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함께 천국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